7장과 8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요. 전부. 주먹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해요. 말로.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 서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이 안 돼. 계속 논쟁이 펼쳐지는데 예를 들자면 8장 같은 경우 그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 바닥에 뭘 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들과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지지 없고 두 번째 8장 중간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를 갈아요. 또 싸워.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8장에서 드러나 있던 논쟁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들. 어떤 거냐면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시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그리고 목수예요 이분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구약의 인물이며 그들이 정말로 존경했던 인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0대 초반에 이 남자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그들이 듣는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I am 이렇게 말해요. 비동사를 써서 I am 내가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존재했느니라. 내가 존재했다. I am. 근데요 이 부분을 똑같은 단어로 쓴 단어,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복고를 기뻐하였느니라. 더 이상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나를 기다렸다. 나를 믿었다. 그러다가 나를 만났다. 너무 기뻐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이 남자가 그들이 볼 때예요. 이 남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 예수님을 이미 믿었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했대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들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느니라, I am.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ego, eimi. 이렇게 했어요. ego, eimi. 나는 존재했다. 이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때 그 물을 주세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니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I am, ego, eimi, 똑같은 단어. 내가 있느니라, ego, eimi. 내가 그니라, ego, eimi.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가시떡이 남아 불타오르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am that I am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있는 존재로서 지금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헷갈리죠? 나는 원래 있던 존재로서 지금 존재한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냐면
원래 있던 존재가 지금 존재하는데, 아,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구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원래 있던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어 표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에고 에임이 똑같아요. 이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인데 발음이 달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읽냐면 나는 니라 이렇게 읽어요. 여호와자를 빼요. 안 불러. 읽기만 하고 나는 니라. 그 여호와자를 딱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발음을 안 하니까 후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단어가 그들의 표기법을 읽어보니까 어떨 때는 여호와로 읽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훼라고 읽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부분을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읽어요. 어떤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어요. 대부분은 여호와라고 읽지만 순부분 같은 경우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나 여호와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표기의 문제지 똑같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단어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있느니라 이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33살 먹은 이 예수님의 청년의 모습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이 청년의 이 모습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존재했던 분이거든.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진리다.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 안엔 신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번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빌립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예수와 저녁에 들어주소서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나니라.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부 아버지야 라고 말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지만 돌려서 얘기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위격이 달라.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야.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 역할이 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때도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이 있어요.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가 위여.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게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높고 성령이 제일 낮은 게 아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야 다.
역할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높지.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다 이단 취급했어.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접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시편 45편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구하자여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하게 주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보고 왕의 국민과 표현하게 하나님. 왕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왕이 기름 부었는데 그 왕은 동료보다 뛰어나, 즉 다른 왕보다 뛰어나. 무슨 말이에요? 이 왕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에게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봐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기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낳는데 이 메시아, 이 아기가 어떤 존재냐 보세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33살 먹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을 봐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언했거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똑같은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라 이거예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원래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냐. 무슨 소리냐면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신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는 누구라고요?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여호와니라. 똑같은 말씀을 구약신앙의 개혁이에요.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의 크신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구하시오. 무슨 소리냐면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에 충만하게 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신성이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몸속에 100% 충만하게 이미 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 인간이며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먼저 있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들은 모르니까 이게 뭐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 인간하고 대화 자체가 달라.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이끌어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릴 때 철 모를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해보니까 내가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 아니에요. 나이 먹고 목사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마음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내 마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짧고 금방 끝나. 기도 예전에 길게 했는데 다 기도의 90% 이상이 달라는 거야 전부. 지금은 안 해. 달래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투어봐야 소용없어요. 차원이 다른데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싸워봤자 소용없고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게 정답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어요. 또 하나 확고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똑같은 종교야.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야.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비유종교학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 종교를 놓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놓고 비교해보는 학문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르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가 진리예요. 가짜는요 10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다 돼.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보면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다 자기들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종교들이 많아. 마호메트를 소개하고 석가모니를 소개하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아.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종교야. 기독교랑 다른 교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교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해요.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예요. 그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종교란, 기독교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달라. 다르니까 욕먹어. 왜? 왜 니들만 달라? 진리는 몇 개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이길 뿐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거예요. 이게 확고한 진리예요. 우린 다르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 상황을 보더라도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저 사람 어떡하냐. 끝났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잘 견뎌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 다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요. 다르게 바라봐야 돼. 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는 바라볼 때 죄가 많아. 정말 악독이 많고 부패한 나라야 이 나라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이거는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이나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나라가 썩었어. 다 비슷하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그들은 이 악독한 세계, 부패한 세계를 바꾸려면 인간이 좀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인간이 진화가 조금 더 되면 선한 나라로 될 수 있어. 성숙해지면 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 그렇게 안 바라봐. 왜 죄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거든, 우리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들은 인간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진화하면 해결될 것이다.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분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의 뜻이거든요. 그거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 된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용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나를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데마다 구원을 얻는다. 길 하나 딱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신까지 당했는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비라는 말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잊어먹고서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우린 또 배신하는 거예요. 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는 귀신이 들었다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개취급했더라 써있어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인간 취급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 너는 개야. 너는 미쳤어. 이 말을 들어가며 주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이게 확고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완전한 진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그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요, 제가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데 거기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서운데 한 두 달 지나면 친해져요. 대화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 가운데 거의 100%가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죄 안 줬어. 어쩔 수 없었어. 너가 그런 상황이 돼봐라.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다 그런 얘기만 들어. 나는 잘못 없대.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구나.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천국 갈 것 같다 생각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아니 다 물어보세요. 다 그래요 진짜. 내가 뭔 잘못해서 지옥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천국 간대.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들이 소망을 품으며 돈도 벌며 명예도 가지며 권력도 갖죠.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요. 뭐에? 사망이나 한계 딱 부딪혀버려요. 죽어버리면 끝이요. 넘어가 없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도 사망이나 한계를 뚫고 저 하늘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못 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어요. 참으로 바보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구원이 크리해집니다.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말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죄를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다 잘못된 얘기야. 왠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이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 하나님이 한 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과 동시에 성화와 성결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면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 근데 회개를 하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보다 더 못되게 살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앞에 회개하고 앉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죄를 지어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틈을 듣고 들어오는 거야. 너 이렇게 사는데 너 구원 받을 수 있겠어? 하고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는 개성도 여러분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어차피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 그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안 지어요? 아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종교개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꿈속에. 마귀가 큰 종이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루터야, 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은 죄가 많다. 뭐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어마무시하게 지었다고 지금. 제가 시골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 지역에 그 배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친구들과 학교 다니면서 배 무진장 따먹었거든요. 그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배 많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고추 많이 있잖아요. 고추 따다가 친구들하고 고추 한번 찍어먹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몰라. 목사 되고 죄 안 지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죄 안 짓고 살게? 회개하며 사는 거지? 루터도 똑같은 거예요. 루터도 빽빽하게 마귀가 죄를 써갖고 온 거예요. 루터가 웃어요. 야, 내가 이 죄는 너 빼놨네. 이 죄도 너가 다시 갖고 와. 근데 마귀가 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루터가 웃으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써요. 빨간 글씨로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 하고 마귀에 불러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구원의 문제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리겠습니다.